싫은 거예요? 물어보기도 싫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는 그 사람도 싫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싫고 하니까 이제 뭐 원칙대로 그냥 너 혼자 한 건데, 만약에 그 사람이 평소 행동을 잘해서 너한테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라면 네가 먼저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. 봐봐, 이런 게 이제 좋은 예인데, 너는 아무 잘못 없어. 네가 할거 원칙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넌 손해봤어. 그쵸? 찍혔잖아. 근데 다른 사원들한테는 찍힌 게 아니라 걔한테는 아니, 찍힌 그러니까 너 위에서 볼 때도 그래. 이렇게 보여, 이렇게 보여. 아, 쟤둘 사이가 안 좋구나. 보인다. 동료들의 사이에서도 뭐 보이고 안 보고 있겠지만,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도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지, 그게. 그러면, 그 뭐, 아직도 뭐, 넌 신입사원이고 아직은 어리니까 뭐,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, 네가 경력이 쌓여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, 넌뭐 성장하기 힘들어. 그렇지. 그거는 이제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야 되지. 근데 그게 이제 배워가는 과정인 거야. 너도 실수한 거야, 지금 이거는. 너한테 무슨 잘못했고 그런 건 아니지만, 조금 더 낫게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 때문에 안한 거. 또다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하게 되거든. 어떻게든 엮이면 욕을 먹더라.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이런 것까지 예측을 했었어야 돼.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나밖에 할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일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누가 봐도 그 말이 나올 것 같은, 너 예상했어 속으로. 네, 그, 알고 있었어요. 본인도 예상한 거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, 일을. 그 말마저도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일을 처리했으면 다 알고 됐지. 있었어요. 그러니까. 얘가 이렇게 나오겠다. 얘 난감하겠지, 이런. 부딪히면서 하면 되는데, 지금은 이제 약간의 이제 권한도 지금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, 하기 싫은 일도 좀 해야 하고, 남을 위한 약간의 희생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너희가 성장할 수 있어. 절대 손해보지 말고 하는 너무 우습게 거니까. 보이면 또. 아니야, 그건 지금 생각할 때 우습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, 그러니까 지금,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조금 잘못되면 쟤가 나를 우습게 봐서 앞으로 계속 날 유해 먹을 것 같은데,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, 위에서 볼땐 아니야.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부지리를 얻어가고 자기는 자기 이속만 챙기고, 그치? 내 눈에 그게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야. 근데 관리자 눈에도 그게 보인다는 얘기지. 보여. 네 눈에만 보이고 저 사람들은 쟤만 이득 보는 것 같잖아. 그렇지 않아요. 위에서도 보고 어쩔 수 없어서 쟤 쓰는 거야. 그런데 똑같이 맨날 부딪혀 그러면 너나 너나 똑같은 놈이야, 이렇게 되는 거고. 근데 얘가 좀 손해 보면서 그나 그렇게도 운영이 돼? 그럼 이놈이 참 대단하네, 이렇게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좀 손해 보라고. 그러면 다른 게 보여. 또 기회는 오고. 괜찮아. 쉽진 않아. 근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보이거든. 왜냐면 그런 경험 다 해본 사람이니까. 그것도 다 보이기 때문에, 뻔히 보이는데 자기가 저렇게 만들었네? 이렇게 되면 걔더 괘씸해. 뭐 아주 어린애들 같았으면은 뭐, 그래, 뭐 그럴 수 있어. 넘어가는데, 계속 그런 식이야만.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한게 니네 이사잖아, 지금.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, 이 작은 것부터 키우지 말아야 해. 그런 상황을, 경험자로서는 이미 알잖아. 아, 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애가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하겠네? 뻔히 알면서 그런 사람 놔뒀어? 그것도 잘못한 거야. 그걸 미리 사전에 알아서 처리했었어야지. 그러면 이제 내가 성장하는 거지. 저런 분명히 또 실수하겠네. 뻔히 알면서 그냥 하게 놔둔다? 그거 모를 거 같냐고.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야. 너희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고, 그치? 그러려면 지금 내가 좀 손해봐도 돼. 그럼 더큰게 돌아와. 방법은 알아. 어려울 뿐이야.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기 싫지, 내가.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.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해서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. 난 이게 너에게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자식한테 니네 막 부임하려고 그래. 제일 힘든 게 자식이잖아. 자식한테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? 야, 그냥 바로 해주면 제일 빠르지. 근데 그거 해주면 안 되잖아. 심지어, 저를 가다가 넘어질 건데 놔둬야 돼. 넘어져야 되니까. 저거 맞으면 다치는데 놔둬야 돼. 이게 얼마나 힘든데.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
그 전 단계에다 지금 니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지. 뭐, 눈에, 지금 생각할 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나한테 득이고 실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. 지금 너희가 볼 때 실이 나중에 득이 될 거야. 그러니까 좀 손해보고 살아라. 그러면 예측을 한 거는 그냥 하는 게 낫겠네. 그럼. 뻔히 보이는데 너 스스로 무덤 파고 있잖아, 지금. 너무 싫었어.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 번 더 해봐. 네가 싫은 이유는 싫은 것도 감정이라 그 싫은 것만 해결되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. 책임감 이런 건 있어. 그러면 야근하고 자기 건. 네가 볼 때는 너보다 3년 후배로 봐야 돼. 3년 후배로 봐야 돼.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따지지 마. 경험치로 볼 때 너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경험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. 근데 너도 알게 모르게 3년, 나보다 3년 빨리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 할 수가 있지라는 기대치를 갖고 바라보니까 다 실망인 거지, 지금. 그런 거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 그 또래 집단 안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. 나의 존재가치를 느끼는 거. 근데 지금 3년 차 되는 애가 이제 자기도 뭐, 스스로는 이만큼 버텼고, 그치?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첫 회사 들어와가지고 3년 버텼고, 이제 후배가 생겼어. 얼마나 자신감 붙어. 아니, 옆에서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. 스스로는 그런 거야. 그런 행동을 보면 얘 생각 수준이 보이는 거 아니야. 스스로. 아까 얘도 그런 거지. 여기 나와 있던 영상이. 걔도 나이가 지금 서른이지 마흔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연령은 한 20대인 거지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여야지. 아이고, 귀엽다. 봐줘야 돼. 그 충돌해갖고 너한테 뭐가 되게 돼. 쉽더라고. 기대하지 마. 네가 만나는 남자들은 그냥 초딩이다 이렇게 생각해. 대화로 잘 풀었는데 이거 이상으로 더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?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그런 행동이 이제 그 상대는 둘째치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르게 행동할 거라는 거지. 어떻게 할까? 이제 지금이라면 걔가 한 상병 때 잡았을 거야.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게. 네가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아예 만들어 놓질 않지. 그게 중요한 거야. 또 요만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회초로 들 일을 아예 안 만들어요. 그게 제일 잘하는 거지. 말로 조곤조곤 하나씩 가르쳐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라는 거지. 그때는 몰랐으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나중엔 회초리를 든 거고. 그치? 받는 입장도 좀 당황스럽게 하나 되게 돼.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긴 해. 그래서 해보는 것. 지금 너희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걸 배워가는 거지.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에이, 세상은 왜 이래? 뭐 인간은 다 그래. 그러고 평가절하 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배워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. 끝에 가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조건 당했어. 이것도 난 잘못했다고 봐. 그런 상황을 결과적으로 만든 건 본인이야.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? 어디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알았잖아. 물론 법적으로 야 네가 잘못했고 네가 너는 피해자야 이렇게 되겠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비밀을 제공한 것도 있는 거지. 그렇게 따졌을 때 조금 더 좀 나은 삶을 생각한다면 작을 때 지금 너희가 뭘 하나 배울 때 좀 앞을 내다보라고 내가 2수, 3수 정도는 좀 내다보고 생각을 좀 해보면 선택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. 그러면 결코 그건 손해는 아니니까.